안녕하세요. 집짓기 유튜버 집밥구리 TV입니다. 저는 세면대 옆에 매직블록을 놓고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닦아줘요. 그럼 세면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집은 애초에 곰팡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먼저 시급했죠. 안 돼! 곰팡이 제거는 락스로 할 거예요. 휴지에 물을 묻혀 곰팡이가 있는 곳에 묻히고 락스를 뿌려둘 거예요. 락스를 준비해서 뿌려줄 거예요. 그런데 아닌가 봐요. 집에 주사기가 있어서 주사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왜 처음부터 이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점점 유튜버가 돼가나 봐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휴지에 직접 락스를 뿌리고 다시 붙이기 시작했어요. 락스를 묻힌 휴지는 붙여주고 랩으로 덮어줄 거예요. 그럼 락스의 독한 냄새도 안 나고 락스가 마르지 않아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이래요. 이렇게 작업해 놓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랩을 씌워 놓으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주방 개수대도 작업할 거예요. 개수대 곰팡이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랩까지 씌워서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전도 락스에 담가 놓을 거예요. 마무리 해놓고 밤사이 둔후 내일 아침 어떻게 됐나 볼게요. 드디어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는 깨끗하게 곰팡이 제거가 됐어요. 개수대는 상태가 더 심각했었나 봐요. 보기만 해도 무언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랩을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요. 곰팡이가 말끔하게 제거가 된것 같아요. 손세미 홀더도 소독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여기 비교샷 한번 보세요. 정말 깨끗해졌죠?
실리콘에 있는 곰팡이도 말끔하게 제거가 됐어요. 이제 수전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수전의 상태를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다 청소를 끝내고 나니 수전이 깨끗해진 것 같아서 마음은 개운했어요. 여러분,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사랑입니다.